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기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언박싱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밀려서 발매한 HG 빌드 다이버즈의 건담 자라키엘의 박스를 열어볼까 합니다. 건담 하루트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예, 다이버즈의 외전기체로 탱크 형태도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박스는 이 기체 자체가 만화책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첫 등장할 때 허리에 이렇게 주먹을 얹고 있었는데 그 포즈네요. 그래서 박스가 정말로 두껍습니다. 진짜 대박 두꺼워요. 그래서 파츠의 양이 많은가 뭐지? 그냥 하루트 때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변경된 파츠가 얼마나 많단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두껍게 에이런너는 기존의 하루트와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트의 백팩 부분에 사용되던 파츠들이고 원래는 검은색이었으나 약간 회색으로 사출되면서 디테일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잘 보이는 형태인 것 같아요. 원래 클리어 파츠였던 부분도 클리어 블루로 사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노란색이었던 거는 하얀색으로 사출이 됐네요. 그리고 빨간색이었던 것도 살구색보다 진한데 핑크 아닌데 결론 나왔습니다. 예, 불량 소세지 색깔로 사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런너 역시 기존에 HG 하루트가 사용하던 것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루트의 머리 파츠가 있었고 다리고 여기는 다리고 그리고 어깨고 이런 파츠들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이쪽은 약간 회색이 도는 형태로 색깔이 바뀌었네요. 역시 원래 하루트가 사용하던 C런너입니다. 예, 곱하기 이 부분이 있고 발이나 이런 쪽 원래 주황색이었던 부분이고요. 무장이랑 발, 뭐 어깨 위라든가 뭐 그런 쪽에 사용되던 건데 진한 남색으로 변경됐습니다. 군청색이죠 거의. 역시 하루트의 D런너입니다. 관절과 무장 일부 그리고 백팩 쪽이 있었던 곳이죠. 관절은 기존 거 역시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실상 변경되는 게 뭐 무장이나 커버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다음은 이런너입니다. 근데 다 온전히 넣어준 그럼 이거 그대로 하루트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린데? 아무튼 원래 하루트가 사용을 해서 하던 MA 형태에서의 기수 부분 백팩 무장의 위에 커버라든가 뭐 다리 쪽이라든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냥 하루트 만들겠다 이렇게 보니까 원래 검은색이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신규 파츠인 F런너입니다. 곱하기 2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무장 쪽을 좀 변경을 하는 형태고 회색깔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팩 쪽에 새로 추가되는 파츠 역시 마찬가지 해서 파츠들의 볼륨감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스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캐터필러 부분의 디테일인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립해봐야 완성된 걸 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G런너 1, 2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G1번은 역시 백팩 쪽이나 이런데 변경되는 것 그리고 스커트에 변경되는 파츠 몸통도 파츠 자체를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바뀌는 머리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일단 머리 거의 전체 바뀌는 것 같고 몸통 역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HG 하루트에는 없었던 HG 전용 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폴리캠 역시 PC001번 하루트 때거랑 같이 동일한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의 양은 적지도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스커트에 붙는 게 여럿 보이고 그리고 백팩 쪽이나 이런 데 머리도 붙는 것 같고 그리고 매뉴얼입니다. 박스 아트와 함께 밑에는 자라키엘의 설정화와 함께 다이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뒤에는 뭐 액션 포즈 관련된 거고 뭐 변형한다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역시 페이지는 1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B런너에서 그리고 C런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엄청 많습니다. X 표시된 게 굉장히 많죠. 여기도 그렇고 꽤 있습니다. 조립 자체는 기존의 하루트에서 변경되진 않았겠지만 그다지 파츠 모양만 바뀌었을 테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무장 부분에 변경되는 부분.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J 빌드 다이버즈의 건담 자라키엘 박스 열어봤습니다. 색깔이 변경된 하루트 그대로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라키엘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두꺼우니까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뷰 때 뵐게요. 재룡이었어요. 안녕. 바쁘시.